여수 갑 지역구죠. 21대 국회의원 당선된 주철현 당선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역시 뭐첫 질문은 이걸 수밖에 없는데 당선 이후에 굉장히 바쁘셨죠?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이제 서울로 오고 요술로 가면서 선거 때 저를 도왔던 분들 또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선거 때보다 더 바쁘네요. 또 인사를 들어보면 워낙 기대감이 커서 정말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주철현 하면 잘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뽑아주셔서 제대로 여수 발전도 이뤄내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시키고 또 2022년 정권 재창도 이뤄내겠다 이런 지금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약상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순서로 좀 가볍게 몸풀기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총 5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이 질문에 다섯 글자로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주철현 당선인의 센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바로 드리죠. 네. 주철현 당선인에게 여수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여수의 정의 다섯 글자 해주시죠. 제가 여수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과 물과 물고기. 물고기. 예. 물과 물고기. 다섯 글자는 맞네요. 그러면은 여수가 물이고. 물이고요. 제가 예. 물고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그것은 내 신의와 성실을 제가 제일 중시 여깁니다. 신의, 신의와 성실. 성실. 예, 신의와 그렇습니다. 성실. 그렇습니다. 이 인생 철학을 갖게 된뭐 계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잘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짓말 가급적 않고 믿음 주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이거 좀 다소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건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 꼰대라는 말을 예전부터 쭉 사용해 오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또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 중에 이제 한 분으로서 꼰대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 다섯 글자로 좀 해주실까요? 꼰대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꼰대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미 뭐안다 됩니까? 넘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리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섬기는 섬기는 리더. 리더. 예. 오. 선출직 공무원 공직자가 당연히 시민들 섬겨야죠. 예. 아, 꼰대가 안 되겠다라는 말을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돌려서 예.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뭔가 꼰대와 반대되는 그런 정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갑자기 그렇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꼰대라고 정신이 말씀드린 건 번쩍. 아니고요. 네. 예. 지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또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시죠. 뭐 역시 주철현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잘 뽑았다. 역시 기대된 대로 일 잘한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역시 예. 주철현. 예. 여기는 뭐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여수 MBC가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가 창사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예. 뭐 시장 때도 그렇고 쭉 여수 MBC랑 많이 또 인연이 또 있으신데 덕담 다섯 글자로 좀 부탁을 드릴까요? 감사드리고요. 늘좀 지금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뭘 잘해달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간에 뭐,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늘잘 하도록 지금처럼. 하겠고요. 예. 네. 어떻게 좀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이제 좀, 뭐, 친구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친구, 나이 차이가 예. 굉장히 많은 친구는 아직 본 적이 말이 잘 없어서. 통하는 친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주철현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코너죠. 예. 이름하여 코너명 사람인 주철현 시간인데, 진짜 솔직하고요, 좀 예.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맨날 뭐 책을 손에 떼지 않았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인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어지간히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어지간히 해라. 해라. 그냥. 아, 공부를 어지간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죠. 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인생의 공부는 아니다. 이런 말도 들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 여수 시민분들도 참 많은 관심을 또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좀 힘드셨어요? 기억나는 게. 그래서 이제 당의 지역위원장도 하고 뭐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공천에서 컷오프 됐을 때 정말 민주당 힘들었습니다. 공천에서 컷오프 됐을 때. 예, 이제 재심 통해서 다시 이제
경선 통해서 공천을 받긴 했지만 그 네.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요. 또 본선에서는 평소 가까웠던 후배 정치인으로부터 막말 듣고 또 음해 비방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힘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좀 바꿔보죠.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 싶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내가 우리 집사람 선택해서 결혼한 것,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고 계셔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늘 우리 집사람, 제 인생의 동반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 지금 그렇군요. 보고 계실까요? 아니, 밖에 있어서 뭐 사람들 만나고 있을 거예요. 예. 어제 저희가 김회재 당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네. 했을 때 본인은 네. 몇 점 정도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50점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40점이 떨어졌다. 10점밖에 안 된다. 네. 100점 만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철현 당선인께서는 점수를 꽤나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 가장으로 저를 평가하면 저 뭐 거의 저도 뭐 한 자리 숫자죠. 한 자리 숫자. 10점이 안 될 겁니다. 예, 가장으로서는 빵점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남편으로서는 뭐 본인의 뭐 노하우랄지 뭐 아내를 뭐 생각하는 것. 예, 뭐 우리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내 인생의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내 생명이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십니까? 예, 자주 하면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네,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예. 거는 저도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여러 직업을 예. 경험하셨는데요. 그중에 나와 가장 맞다, 또 잘 어울린다 하고 생각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뭐 검사도 했고 또 시민들 선택받아서 여수시장도 했는데 뭐 둘 다 괜찮은 것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왠지 국회의원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 예, 아니 예. 이제 기대감도 있고 요즘 네.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평소 제가 뭐 해왔던 국정 운영도 해봤고 또 지방자치도 해봤고 또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또 깊은 유대도 해봤으니까 이런 걸 포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 열심히 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만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영민께서 예. 당선인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또 모아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앞서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 질문이었고 예, 예. 지영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제 무게감을 갖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첫 질문 먼저 드려볼까요? 네, 닉네임 SBY님의 질문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 정책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과제들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뭐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산단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 제정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시민들께 여수의 신해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신해양 시대. 네, 그렇습니다. 예. 여수는 과거 이제 바다를 예, 주로 수산 중심으로만 활용을 했거든요. 제가 시장을 하면서 해양 관광 또 해양 레저 스포츠 가능성을 엿봤고 그런데 세계적인 도시들은 바다들을 다 해양 관광과 해양 물류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네. 도시들이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 여수도 미래 세계적인 해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 관광, 해양 물류 중심으로 신해양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약속을 하여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닉네임 라임님께서 주셨습니다. 여수 고흥간의 연륙 연도교가 개통이 되면서 새로운 드라이브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뭐 앞서 뭐 아내분 이야기를 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드라이브를 같이 해보셨냐고 이걸 또 질문을 또 주시네요. 예. 가보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뭐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보다가 선거 끝나고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와서 함께 구원까지 왔다 왕복해본 일이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고요. 제가 시장 때 열심히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다만 이제 아직까지 제가 시장 때 추진했던 것이 관광객이 다녀가면 뭐 섬주민들은 이익 보는 게 없거든요. 섬주민들에게 이익되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네. 여행자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특산물이나 음식도 팔고 또 숙소도 하고 이걸 주민들이 직영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섬 주민들이 직접 이익을 보는 그런 하여튼간에 해양 관광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예. 네, 네,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점을 또 느끼셨군요. 예, 예, 예. 네, 박근호님의 질문입니다. 여수는 해양관광 도시인 만큼 섬이나 바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가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렇죠. 또 플라스틱 생산이나 사후처리 등의 부가세 역시 관련 규제 법규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바다 쓰레기, 해양 쓰레기, 또 미세 해양 플라스틱, 해양 미세 플라스틱 이런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제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죽게 되고 네. 우리 수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법률을 빨리 제정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저감하고 재활용하고 또 전문가 양성하고 또 해양 생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 조사를 해서 오염도 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만이 저희가 해양수산도 살아나고 해양관광도 지속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김진수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난 선거에서 클린 여수 정치를 주장하셨는데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깨끗한 정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유권자에게 정치 불신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막말을 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음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클린 정치, 클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선거 공권을 딱 클린 정치 하자고 계속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했고 상대평의 음해 비방에 대해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클린 정치 하지 않는 막말 정치, 음해 정치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퇴출시켜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도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닉네임 소리님의 질문입니다. 타 도시에 살고 있는 지인이 1박 2일로 여수에 온다면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관광지나 볼거리는 무엇인가요? 섬 뭐 다 좋은데 이거 한 군데만 한번. 저는 서울에서 네. 오시는 분들이 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거문도 가봐라. 거문도? 네, 가면 정말 좋다. 예, 가게 되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만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고 힐링을 할 수가 있는 먹거리 좋고 풍광 좋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관광할 수 있다라고 거문도 가기를 많이 권했습니다. 예. 네. 1박 2일에 거문도 갔다 오면 나머지 시간은 뭐 아예 쓸 수가 없잖아요. 거문도만 가야 되는 여기는 질문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예. 2박 3일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또 얼버무리게 되는 거잖아요. 1박 하루 당일치기로는 거문도 안 되고 1박 2일 올라면 거문도 가서 한번 갔다 오면 좋다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네. 1박 2일일 때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1박 2일만 할 때는 여수 전체 돌아다녀 봐야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밤바다도 보고 낭만도 그럼요. 즐기고 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또 다음 질문은 손민성님의 질문입니다. 예.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국회의원 하게 되면 주중에는 서울서 의회활동 해야 되고요. 주말에 여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는 주로 전화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네. 또 제가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활동 상황 또 지역의 현안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주말 정례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여수에서는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뭐 무분별한 또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인데 건축을 허가할 때만 해도 이 제한 높이가 3층인데 아무래도 건물이 지어지고 또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미관을 해친다, 경관을 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수 관광에 대한 정책을 또 펴셨던 전 시장으로서 예. 이에 대한 생각을 또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관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적극적인 개발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가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해서 환경 오염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저감하고 재활용하고 또 잘 수거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내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막 관광 진흥 정책을 펼쳐서 관광이 활성화되니까 해안과 관광 좋은 곳에 뭐 그냥
관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이제 시 조례를 고쳐서 법령의 한도 내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바다에 붙은 지역은 3층 이상 못 짓게 하고 떨어진 데는 5층 이상 이렇게 못 짓게 규제를 많이 해서 땅 주인들이나 건물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꼭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을 또 고쳐야죠. 국회로 가게 되면 법을 제정하고 또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좀 가벼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수하면 또 맛의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 보내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수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자, 시장 때 이제 많은 뭐 외부 손님들을 모셔서 접대를 해봤는데 네. 장어탕 드시면 다들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어탕이요? 예. 그거 드시고 한 분도 싫다는 분 못 봤습니다. 정말 최고다라는 말 들었는데 장어탕을 일본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장어탕도 근데 네. 종류가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동에 있는 데 가면은 통장으로 이제 하는 데가 많고 뭐 도심 안쪽에 시내권은 다 발라서 그냥 예. 먹게끔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드셔야 돼? 이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다 맛있는데 요즘은 통장어탕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통장어탕. 예, 그거 좋아하십니다. 아, 네,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예. 주시고. 네. 아니, 근데 여수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예. 예. 이 질문은 여러 시민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상포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 저기 장어탕 이야기에다 갑자기 또 이게 상포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 예.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뭐 보도도 나오고 있고 다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제가 시장 때 그 상포 관련해서 제 인척이 연관돼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상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입법 사실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1년 3개월에 걸친 경찰 검찰 수사 또 거의 1년 가까운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여수시에서는 토지 주인들에게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하고 여수시는 그만큼 이익을 받거든요.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더 드렸죠. 그런데 이런 객관적 확인된 사실을 도외시하고 아직도 시에서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마치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아마 현명한 시민들께서는 이에 속지 않으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질문은 김강순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COP28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죠. 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치를 네.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COP28 우리 여수 유치는 뭐 2012 세계 박람회 후속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때 여수 세계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그 여수 선언의 후속적인 실천적인 성격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와 경남의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장 또 경기지사도 함께 뜻을 같이 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여수 남해안 남중권하고 인천하고 이제 싸움 같은데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남해안 남중권 여수 유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국가계획에 반드시 여수가 명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당선인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어제 김여재 당선인에게도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면은 어느 위원회, 어느 상임위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갈래가 나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뭐 해양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 뭐 여수 경관 이야기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 그렇습니다. 뭐 여순 사건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다 상임위가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장 관심이 좀 많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다 해야 되지만은 제가 이제 시민들께 약속한 것이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 여수의 신해양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러면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해서 여수 유치하겠다. 또 여수를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 두 가지 큰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는 농해수위를 일지망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 이미 하셨어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을 하셨다고요? 신청을 했고, 그게 안 되면 이지망으로 저희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이 신청을 했고. 2순위가 행안이고. 예. 예. 그다음에 3순위로 우리 석유학 산단 특별법 제정을 해서 우리 기업과 여수 시민이 상생하고.
또 이게 환경과 공유롭도 안전한 요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자위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1, 2, 3순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아, 글쎄요.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으니까 대표께서 당내 정리를 하고 또 야당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언제라고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달 안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해수위를 이제 가시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제 하실 텐데 네. 이제 어쨌든 일지망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출을 하셨으니까 예, 예. 뭐 신해양 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농해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추진 계획이 좀 있으신지. 네, 제가 이제 물론 가정입니다만 우선 이제 수산업과 관련돼서 농업 수산업과 관련돼서는 요즘은 생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판로가 문제거든요. 판로. 예, 예. 특히 수산 관련해서 판로가 문제인데. 대도시 주변에 공공직판장, 요새 농수산물 공공직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과 수산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좀 수산업하고 농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판로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파는 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관광 사업을 제가 시작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근거법도 없고 기관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해수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관광부가 서로 막 경합하고 있고 영역이 틀려서 이게 통합적으로 해양관광정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통합하는 해양관광진흥기본법을 만들고 또 해양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이걸 여수에서, 그러니까 여수가 한국해양관광의 대표지 아닙니까? 대표도시이기 때문에 여수로 유치를 해서 우리 여수를 해양관광의 허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수가 지리적, 지형적으로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될만 합니다. 광양은 육상 해상 물류가 있습니다만은 해상 환적을 비롯해서 깊은 수심이라든지 또 지리적 섬들이 가로막고 있는 안전한 지형 이런 것 때문에 해상 환적이라든지 해상 물류 중심지가 될 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 물류, 해상 동북아 해상 물류 거점망을 요소에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답변에서 그만큼 열정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4년 후에는 또 임기를 마치게 될 텐데 국회의원으로서 4년 임기를 마쳤을 때 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아, 당연히 주철현 국회의원 정말 잘 뽑았다. 역시 국회의원 주철현밖에 없다. 이런 말 듣고 싶죠. 네. 반드시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말 꼭 들을 수 있는 알찬 사연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0분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띤 나름대로의 또 토론도 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2022년, 2년 뒤에 우리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 재창출하라. 그리고 또 우리 여수를 좀 더 빨리 더 많이 발전시켜달라 이런 미션을 주어서 저를 당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미션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70여 년 묵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내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부담과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희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서 산단과 우리 여수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우선 취업도 되고 여수 기업들이 우선 이용도 되고 여수 물품이 우선 구매도 될 수 있는 이런 도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여수의 신해양시대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공약상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약속 드리면서 감사 인사 마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주철현 당선인과 또 시민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